안녕하세요. 가장 큰 오해는 인공지능이 뭔가 새로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전산학과인데 전산학이라는 큰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연구 분야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200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최근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거에 시작은 50년대에 시작을 한 거고 그때부터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온 거라서 뭔가 인공지능이 새롭게 우리 앞에 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사실 인공지능 연구가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좋고 이제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대중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쉽다면은 다양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하는 방법, 방법론. 인공지능 내에서도 사실은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다양성이 그 연구자의 다양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아니면 국적 혹은 뭐 외국인, 내국인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좀 리딩하는 나라들보다 좀 한국이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인생의 과학책이라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읽은 제가 좋아하는 SF 책은 나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tory of Your Life라고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테드 창의 책은 과학자들이라면 항상 하는 질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What if라는 그런 질문인데 과학자들은 그런 What if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거나 뭔가 공학이면 뭔가를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거라면 테드 창은 그 What if라는 질문을 가지고 실험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죠. 저는 그 책이 너무 재미있고 일단 재미있고 기발하고 또 우리가 과학자로서는 하지 못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우리가 언어를 컴퓨터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컴퓨터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그걸 이해를 하고 또 생성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초제목은 쉬운 것은 어렵고 어려운 것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간단한 지능적인 행동이 컴퓨터한테는 가장 어려운 게 될 수 있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컴퓨터한테는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